재량 휴업을 결정한 30개 정도의 학교, 그 학교 중에 한 곳의 교장 선생님을 지금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천왕초등학교. 예, 서울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선생님 연결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육부가 재량 휴업에 대해서 일종의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재량 휴업을 최종 결정하셨네요. 네. 예, 어떤 이유일까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교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우선 교사들이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장의 영과 병과 결재와 상관없이 9월 4일 공교육 멈추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처음 봤는데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다른 방식의 추모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대부분의 교사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당일 대부분의 교사부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학생들만 등교를 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단체 연가 병가 불법이기 때문에 강사를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퇴임하신 강사분들도요, 교사들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강사로 오지 않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설득하면서도 예. 임시휴업일 지정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학교장으로서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학생들의 교육권을 오히려 보호하려면 차라리 재량휴업일, 이건 재량휴업일은 이제 쓸수 있는 재량휴업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것으로 그렇습니다. 하루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길이겠구나. 또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추모 집회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셨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수업 일수에 대한 침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집단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 파업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를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임시휴업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강력한 징계 방침은 나중에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장의 법률상인 권한은 교사를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인데요. 달리 예. 말하면 교사가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학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임시휴업일 지정의 사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의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으로서의 최선의 결정은 임시휴업일을 지정하고 대체 수업일을 확보하여서 일단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재량휴업일을 실시하는 서희초 그리고 지난 9월 1일 선생님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학교에 추모객이 모여들고 있어 학교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일을 지정한 것처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그리고 파행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선생님들의 교육권, 안전한 학생들의 학습권 두 가지 다 충족하려면 재량 휴업으로 일로 정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 말씀이신데요. 혹시 선생님들을 더 설득해서 아니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 그냥 오늘 그뭐연 연차 또는 재량 휴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업합시다 이렇게 설득하긴 좀 어려웠을까요? 설득은 계속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추모를 말씀하셨지만 또 선생님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휴업일을 실시해서 파행을 맞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재량휴업일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는 대부분 파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선생님이 출근할지 학교장님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지난주부터 보내면서 합반, 체육관의 영화상영, 긴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량휴업을 안 했으니까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오늘이 수업 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을 파행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교육부 방침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파면, 해임,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 부분 염려되진 않으세요? 솔직히 많이 염려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7년 늦게 교대에 들어왔는데요.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며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뒤늦게 선생님 되는 것을 응원해 주신 돌아가신 어머님 사진 보면서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교육부가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내내 두 아이들과 아내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를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재량요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 몇 분이 등교할지 모르는 학교에 아이들만 등교하도록 하고 변형된 파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휴업을 결정을 했고 오늘까지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오늘도 새벽에 출근해서 긴급 돌봄 그리고 동물봄 방해가 방구 프로그램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예.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관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입니다. 교사 보호와 학생권 보호가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지만 학교장이 해야 될 책무가 뭔지 난 생각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말이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인터뷰죠. 어제까지는 익명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방송 직전에 생방송 직전에 실명으로 인터뷰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